네, 지금부터 만들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린 찹쌀 3컵을 넣어서 준비를 해줬고요. 일단 물기를 좀 제거를 하신 다음에 네. 물을 계량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왜 그렇죠? 아무래도 이 찹쌀 자체에 너무 물이 살짝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요. 너무 질어져요. 그러면은 너무 스물흥얼거리는 식감이 되고요. 그렇다고 물이 너무 적으면 밥이 설익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물량을 약간 적게 잡을 거예요. 네. 평소 밥할 때보다 적게요? 그렇죠. 절대 물이 많으면 안 돼요. 물이 많으면 우리 승현 씨처럼 질척대요. 어머, 딱 와다. 셰프님, 그럼 밥 물량을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네, 보통 밥 네. 지을 때 1:1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요, 오늘 햅찹쌀이라서 네. 3컵에 물 2컵만 넣을 겁니다. 아, 물 2컵? 네. 그런데 만약에 좀 묵은 찹쌀이다 하시면은요, 3컵에 2.5컵. 네, 1:1 비율보다는 훨씬 더 적게 넣어주시는 게 좋죠. 네. 자, 여기에 불린 찹쌀 3컵을 넣었고요. 자, 그리고 물 2컵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떡 지을 때 여기에 그 소금을 5g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소금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네, 아무래도 떡은 간이 좀 배어 있어야 맛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을 같이 넣어주시면은 찹쌀에도 살짝 간이 배어서 더 맛이 좋습니다. 소금이 필수구나. 소금. 자, 이제 전기밥솥에 넣고. 네. 자, 그리고 코스가. 네, 코스가요. 저는 일반 백미치살을 눌러줄 겁니다. 네, 한 30분 되나요? 그렇죠.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사이일 거예요. 네. 자, 찰밥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네. 밥 냄새 참 좋아. 그러니까, 고소하면서. 이야! 윤기 보세요. 아니, 물을 적게 넣는데도 윤기가 흐르르르르. 잘 됐네. 잘 흐르죠. 우와. 자, 이제 한번 담아 볼게요. 아유, 쫀득쫀득. 와, 와, 와. 지들끼리 붙는 거 봐. 벌써. 아, 저 정도 질감이 돼야 되는구나. 아, 잘 지다. 윤기 잘 밥 너무 잘 됐다, 진짜. 네. 아, 저렇게 되니까 떡이 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어서 아까 손질해 놓은 쑥을 넣을게요. 와, 진짜 한 방이네요. 오, 저 빛깔 보세요. 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떡이. 정말 초록이. 자, 그리고 여기에 네. 얘는 좀 달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여기 이때 네. 설탕 넣으세요. 아, 그때 설탕을 네, 50g.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색을 좀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흑설탕이나 이런 걸 넣어도 되나요? 흑설탕을 넣으면요, 쑥 인절미가 까매져요. 색을 진하게 할 때는 지금 쑥가루를 준비를 했어요. 오히려? 네. 아, 쑥가루. 그래서 좀 내추럴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갈아주시고요. 네. 난 정말 판매하고 싶은 것처럼 하는 네. 색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쑥가루를 한 큰술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한 큰술 넣어줄게요. 그럼 쑥가루 때문에 쑥의 향이 더 진해지겠네요? 진해지는 거죠.